우린 김지수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 그녀는 왜 동생의 병원을 옮긴 걸까요? 둘째 딸 김수중의 행방을 알고 있는 것은 언니 김지수뿐입니다. 이모키 할머니와 둘째 딸 김지수가 비슷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. 우리는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김지수 부부를 따라가 봤습니다. 하여튼 이럴 저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럴 때 빨리 파셔야 돼요. 회장님, 5천만 원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? 아, 너무 싸. 그거 우리 엄마 노후 자금이란 말이에요. 아, 그래요? 아, 어머니 노후 자금이니까. 아, 나 그럼 제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네. 집이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? 저희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요. 아, 그럼 뭐 빠른 시일에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나오시든가. 아니면 위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. 저희 엄마 나오신 형편도 못되시고요. 네. 서류는 다 준비해 놨어요. 아, 하여간 제가 그러면은 서류만 빨리 되면은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 사례도 잘해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얼마나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예예예. 예. 딱 좀 드릴게요. 아, 예. 김재수는 이모키 할머니의 집을 팔려는 듯 보였습니다.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? 큰딸 김재수가 태블릿 PC를 꺼내 뭔가 보기 시작합니다. 뭘 그렇게 웃어? 이거 보는 거야? 얘네 또 싸우다 또 싸워. 이장님 얼굴 좀 봐. 쟤 빨개졌어. 어, 이장님 소리. 아니다, 아니. 어, 더, 더, 더. 얼굴. 아! 야, 세상 좋아졌다. 하는 게 다 보여. 지구리 많아. 너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거 똑똑해요. 짱이야, 짱. 근데 뭐 장모사한테 지금 가가지고는 그냥 바로 병원 보내도 될 것 같은데. 보내보죠. 어? 안 돼. 왜? 내가 얇은 자리를 심어준 게 다 갚아줘요. 할머니 집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선 할머니에 대한 악의가 느껴졌습니다. 늦은 밤, 사위 박민호가 화학약품 매장으로 향합니다. 급하니까 이 장갑하고 마스크 꼭 신고 들어가셔야 합니다. 아이고, 알죠. 정말 잘못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, 이거. 한두 번 써봅니까? 예. 고맙습니다. 예, 수고하십시오. 예, 수고하세요. 독성 화학약품을 구입한 김지수 부부.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?